27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10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죠.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직선이죠, 직선. 그러니까 직선은 점두 개만 뽑으면 직선을 그릴 수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점이 뭐 A, B, C, D, E, F, G, H, I, A, B, C, D, E, F, G, H, I, J. 아, 영어를 하도 오랫동안 안 했더니 막 헷갈린다. 그럼 여기에서 점두 개를 뽑으면은 점두 개. 점두 개를 뽑으면 여기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 점두 개를 뽑으면 직선이 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직선 A, B나 직선 B, A는 같아. 즉, 직선의 개수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조합이야, 조합. 조합이라고. 순서에 상관없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점이 10개잖냐? 10개. 10개고, 직선은 점이 몇 개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하지, 두 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푸냐? 그 10, CE가 된다. 10, CE. 10 컨비네이션 E. 그래서 식이 10 곱하기 9 나누기 2팩. 그 약분 뽑고 답이 그래서 45개가 돼. 45. 이건 좀 쉬운 편이지. 45개다. 273번. 27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평행선 위에 7개 점이 있을 때 이들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 7개의 점이 원 위에 있을 때랑 직선 위에 있을 때랑 달라지지. 왜 달라지냐? 만일에 이제 여기 A, B, C, D, E, F, G 이래 버리면은 A랑 B를 뽑은 직선이랑 그다음에 B랑 C를 뽑은 거랑 같잖아, 직선이. 같이 또 A랑 C도 같다고. A랑 C를 연결한 직선도 같대. 그게 다 빼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 D랑 E를 뽑은 거랑 E랑 F를 뽑은 거랑 F랑 G를 뽑은 거랑 다 같다고. 그게 다 빼야 돼. 빼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일단 7개 점 중에서 두 개를 이제 뽑아내는, 그러니까 7개 점 중에서 두 개를 뽑는 이제 조합을 구하는 거야. 조합. 일단 이제 직선이니까 조합이겠지. 조합. 조합. 직선은 점이 두개 필요하고. 그래서 7C2를 구하는 거야. 7C2. 7C2. 7C2를 구해다 빼기. 빼기는 이제 뭘 빼? 요거 빼야지, 요거. 그러니까 이제 요 직선 위에 있는 세 개의 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 이거 다 빼야지. 일단. 일단 다 빼. 요것도 빼. 그러니까 요네 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을 다 빼.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서는 세 개의 점으로 세 개의 점 있지. 여기서 두 점을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요세 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몇 개다? 3C2다. 32. 그다음에 빼기. 요것도 빼. 네 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 다 빼. 4C2 뺀다고. 그다음에 여기 직선 하나, 여기 직선 하나 그럴 수 있지. 여긴 직선 하나 있긴 이제 다 빼면 안 되지. 또 더하기 하나 있잖아. 하나는 있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2를 하는 거야. 직선 두개 있으니까.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다뺀 다음에 마지막에 직선 하나는 이제 하나씩은 더해줘야겠지. 그럼 여기에서 여기 3C2는 3C1로 하자. 3C. 3C1이 더 편하니까. 3C1로 구해. 그러면 이제 7C2. 7C2. 이거 계산하면은 7C는 7 곱하기 6 나누기 2 빼기 3C는 이거는 이제 3 컴비네이션 1로 계산하면 되지. 그러니까 3이지 3. 3이다. 그래서 빼기 3을 하는 거고 빼기 4C는 4 곱하기 3 나누기 2 그다음에 더하기 2. 이거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약분하면은 3 그러니까 7, 3, 21 빼기 3 빼기 약분하면은 2지. 그러니까 6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그 답이 얼마냐? 그래서 21에서 3 빼고 6 빼고 14다. 그래서 답이 14가 된다. 직선의 개수 14개. 27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간격으로 12개의 점이 있을 때 이들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직선 조합이지? 조합이다. 그럼 이제 12개의 점으로 직선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CBC인데 문제는 뭐냐?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273번 같은 경우는 직선을 그려줘가지고 씌웠는데 한 직선 위에 이제 점이 3개 이상 들어가면은 3개 이상 2개는 상관없지. 2개는 어차피 점 2개 가지고 직선 그으니까. 그러니까 한 직선에 점이 3개 이상 되면은 빼줘야 돼.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한 직선에 점이 4개 들어가는 게 있지. 한 직선에.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직선 하나에, 그러니까 일직선에 인직선에 점 4개가 있는 거. 점 4개가 있는 게 3개야, 3개. 3가지가 있지, 3가지. 3가지. 그 다음에 또 일직선에, 한 개의 직선에 점이 3개가 있는 게 있어, 점 3개. 그럼 어떤 거냐? 이거지, 이거. 하나, 둘, 셋, 넷. 아, 이거 4개는 치우자, 일단. 넷. 그 다음에 요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여덟 가지지, 여덟 가지. 그러면은 요것들은 다 빼줘야 돼. 요, 일단, 요, 요, 그러니까 요런 거. 다 빼줘. 그러니까 요세 개의 점으로, 세 개의 점으로 그릴 수 있는 직선 다 뺀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빼면은. 아, 그다뺀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먼저 12개의 점으로 그릴 수 있는 직선을 다 구해. 그다음에 빼기. 빼기. 자, 요거. 요거.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일직선에 점 4개잖아. 그러면 요 4개의 점으로 그릴 수 있는 직선. 직선은 4C이지. 이걸 다 뺀다고. 4C. 그러니까 요점 4개로 그릴 수 있는 직선 몇 개? 4C야. 다 빼. 그몇개 있어? 세 개가 있지, 세 개. 직선이 세 개가 나오니까 곱하기 3으로 하는 거야. 또 빼지, 빼. 자, 그 다음에 뭘 빼냐? 요거. 한 직선 위에 점세개 있는 거. 그러면 요점세개 가지고, 그릴 수 있는 직선은 3C이야. 3C. 요게 몇개 있어? 여덟 개지. 곱하기 8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더하기. 자, 몇 개가 있어? 일직선 위에 점네 개가 있는 직선 몇 개? 세 개. 그러니까 직선 3개 더하고, 더하기, 직선 8개 하는 거지. 일직선이 3개, 일직선 8개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 차근차근 하면은 12C는 12 곱하기 11 나누기 2가 되는 거고, 빼기. 4C는 4 곱하기 3 나누기 2에다가 곱하기 3 있고, 그다음 빼기. 3C는 3C1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3이야, 3. 3 곱하기 8이라고. 그러니까 24. 더하기, 3 더하기 8, 11. 11.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겠다. 계산하면은 약분하면 6. 그러니까 66 빼기. 약분하면 2지, 2. 그럼 2 곱하기 3하면 6. 6에다 3 곱하면 18. 빼기 24. 더하기 11개. 그 답이, 66, 11, 18, 35? 35에 35. 답에서 35개 되는 거야, 35개. 자, 답이 35개가 된다. 좀 쉬었다 하자.